다음 소식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예. 네. 다음 소식은 저희가 몇번 전해드렸던 얘기입니다. 그쵸? 작년에도 그쵸. 했었나요? 그쵸? 예, 작년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인권조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퀴어퍼레이드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또 생겼는지, 왜 그럴까? 서울시 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연결을 해서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퀴어퍼레이드의 강명진 조직위원장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아,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닙니다. 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퀴어문화 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명진이라고 합니다. 퀴어문화 축제는 2000년에 시작한 성소수자들의 축제이고요. 사회와 소통을 하고 사회의 존재를 알리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퀴어 축제는 뭐 퀴어 퍼레이드 대표적으로 퀴어 퍼레이드, 퀴어 영화제, 전시, 토론,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 한 2주 정도 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퀴어 퍼레이드는 익숙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태영 씨도 그러신가요? 예,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10년 네. 가까이 이어져 온 행사입니다. 올해도 이제 퀴어 퍼레이드가 열리겠죠? 조직위원장님. 네, 올해의 16번째 퀴어 네. 퍼레이드가 열리게 될 예정이고요. 네, 6월 네. 13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6월 13일 열 네네, 예정으로 되어 토요일입니다. 있고요. 네. 네. 근데 좀 문제가 좀 생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광장 관련해서 또 사용 여부를 네네네. 두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항상 저희가 이제 퍼레이드 장소를 기획하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순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정을 기획하는 게 보통 전년도 연말쯤 일정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올해 역시도 작년 말에 이제 6월 13일을 결정을 하고 이제 공지를 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이, 퍼레이드 참여 인원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추산이 7,000명, 7,500명 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 추산으로는 두배 정도 이상을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보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추산을 하다 보면요. 저희 자체적으로 15,000명 이상을 추산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인원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갈 만한 장소가 서울시에 없다라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참여자들 안전 및 행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서울광장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추진은 7년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던 상황에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추진을 했던 상황이었죠.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 서울광장의 사용 신청이 보통 행사일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보통 7일, 6일에서 7일 정도의 연속 점유율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짜리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서 접수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예.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6, 7일 이상을 아. 점유하지 않는 한 네. 주말에 사용이 좀 어려워지는 아. 현실인 거죠.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편적으로 서울시 서울광장의 일정을 보면은 정부 부처나 기관 등과 함께하는 행사들 위주로 일정이 짜여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많은 네네. 행사가 열리는데 거의 다 예. 그렇죠. 아, 저. 네, 그렇죠. 그럼 그래서 사실 이번도 6월 13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그날 법무부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뭐 그렇군요. 달인 안심 캠페인이라는 행사인데 네. 그게 아마 그 보안업체랑 같이 진행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10월 달에 첫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월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는데 뭐 예, 그거 어쨌든 뭐 행정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네. 예, 뭐 계속 트라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약간 발끈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공고되는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6월 달에 하루가 비어있는 날짜가 있었고 네. 5월 달에 한 3일 정도가 비어있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장의 사용 신청서를 다시 한번 접수를 했었죠. 네. 그랬더니 현장에 접수하러 다시 서울시를 방문했더니
예정된 일정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 사실 공고되지 않은 일정이 신청서 접수와 함께 다른 일정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사실 이게 의도적인 배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들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죠. 저희 예. 그렇군요. 네. 네. 그 뭐지 일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접수를 했더니 일정이 네.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네. 앞에 행사가 연장이 되었다는 등 뭐 다른 행사가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군요. 계속 들리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럴 수도 뭐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찜찜함은 남는 그런 대답인 그렇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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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신가요, 시장님께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시의 답변이 있나요? 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시가 좀 답변한 게 있을까요? 뭐. 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공문을 보내긴 했었는데요. 네. 공문상으로 다시 답변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네. 걸려서 온 게 깔끔했습니다. 그냥 다른 행사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원래 그 저희가 그 평일 중에 하루를 다시 집어넣었던 날짜가 하루 있었는데요. 6월 9일이라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물론, 처음 신청했을 때, 그,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다라는 그 이유로. 근데, 그, 앞에 있던 행사가 이미 7일간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이틀을 연장했다라는 이유로 저희를 반대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것이 좀 저희는 의구심이 들어서 네. 서울시에 항의를 했었지만, 그렇죠. 네네, 그, 그 앞 행사와 그 앞 행사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네, 이유로 예 그죠 그게 아마 통일부 행사랑 서울시 행사였거든요. 네, 네 그 일정 조율을 이유로 처음에 거절을 하셨었죠 서울시에서.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서울시랑 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2014년도에도 이제 인권조례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그 이야기도 좀 해.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을 가장 크게 다루었던 이슈는 어쨌거나 저희 그 축제의 그 혐오세력과의 맞찬 그리고 네. 서울시가 추진했던 시민인권 서울 시민인권조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폐기하면서 발생한 네. 서울시청 점거농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꽤 오랜 기간 서울시에서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네. 그게 많은 준비를 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약간 그 행사를, 그 시민권 조례를 추진하려는 행사, 그 논의 과정이 길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시 각 지역구에, 각 구에서, 지역에서 이제 시민 대표들을 추첨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이 시민인권위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시민인권 조례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죠. 서울 세계인권선언 이래 맞춰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혐오 세력에서 그 논의장 자체를 많이 방해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에 서울 시민인권위원들은 모여서 이제 그 이 성소수자 이슈나 차별 금지 이슈가 포함되는 안을 가결을 했죠. 네네. 근데 가결 결과를 서울시에서는 달려서 폐기를 한 거죠. 방송국장님께서 그렇죠. 폐기를 하셔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성소수자 단체들이 모여있는 연대체, 무지갱동이라는 연대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급이 점거농성을 계획을 하였고 6일간 점거농성을 진행을 하였었죠. 네. 네. 사실 시청농성이 저희로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많은 시민사회단체분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네. 예, 많이 좀 뜻깊은 농성이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결과가 뭐 아직은 명쾌하지 않긴 합니다만. 네, 네. 그렇군요. 이 시청 농성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또 예. 얘기 드릴 게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촌 그 처음엔 거리에서 네. 진행이 됐습니다. 퀴어 퍼레이드가. 네. 네, 네, 네. 작년에도 사실은 녹록치 않았죠. 매년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작년 15년 역사의 최대였죠. 작년이 최대셨군요. 네. 네, 왜냐면 이렇게까지 혐오 세력이 집단적으로 대응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행사 현재. 네. 그렇죠. 굉장히 그 막 막으시고 막 네네네. 그런 점거 연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이어졌죠. 이분들이 그 저희가 예정됐던 행사 앞에 무대를 꾸며버리시고 의자를 한 천여 개를 까시면서 시작이 되시더니
네, 저희가 이렇게 수정하는 경로마다 점검을 하셨죠. 그래서 4시간여의 대치가 발생을 하고, 결국은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퍼레이드는 결국 마치긴 하는데, 한 5시간여의 퍼레이드 시간을 기록했죠. 네, 사상 최장 시간이었나요, 그게? 그렇죠. 밤까지 이어진. 네,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고, 사상 최대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였고, 예. 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마음을 건드렸던, 네, 사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서대문에서 또 일어난 일이어서 또 네.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당시에 사실 구청이 규탁받을 짓을 했죠. 그렇죠. 네, 서대문구청에서 갑작스럽게 장소를 허가를 취소하셨죠. 취소했다가 다시 하라고 했다가 뭐 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게 공식적으로 그냥 처음은 거리니 알아서 해라라는 방침인데요, 사실. 네. 그렇죠. 그 공식적으로는 취소하시고. 공식 경찰과의 협의는 유효했기 때문에 집회 신고가 유효해서 행사 진행 자체, 대체 자체는 무리가 없었긴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 역시 서대문구청이 사실 현무 세력에 굴복한 경우인지라, 네, 맞습니다. 그 논리에 좀 휘둘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거리 행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제대로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을 혹시 서대문구청에서 듣고 계시다면, 좀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생각하셔야 되지 당시에, 않을까. 그 당시에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에서, 구인권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항의와 번복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은 하실 일은 없으실까요? 신촌에서 뭔가 하시거나.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계속 장소를 옮겨오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 때문에 연세로를 계획을 했던 것이었었는데, 작년 일을 겪으면서 연세로가 좁다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맞아요. 연세로도 그렇게 네, 그래서 넓지는 않죠. 맞아요. 이제 길을 막아서 좀 장소가 커지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여의치 않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청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후에 혹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퍼레이드까지. 저희가 일단 계속되는 상황이 아마 주말 일정을 계속 주말 일정을 트라이하다 보면은 계속 신청서를 접수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기에는 행사를 대체한 입장에서 참가자분들도 그렇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 이제 차후 내년 혹은 내후년 이후라도 계속 서울시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요. 올해는 퍼레이드는 6월 13일에 아마 서울시청에서는 이미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13일에 시청에서는 어렵겠지만 13일에 서울 다른 곳 어딘가에서 아마 퍼레이드는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퀴어문화 축제의 개막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사항이긴 합니다만 아마 주말을 넘겨서 이게 월요일에 보통 발표될 내용인지라 아니, 비밀인가요? 그래서 이 사실 부분만 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게 언제 업로드 되는지 여쭤봤었어요. 근데 오늘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서울시청에서 개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월 9일 저녁 행사에 대한 사용 접수를 끝냈고요. 그 수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서울시청에서 수리로 공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발표를 언제 할까 조율을 하다가 저희가 원래 주말을 넘기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수리 최초로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좀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아마 올해는 퍼레이드는 못하더라도 서울시청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는 반드시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성소수자 및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수자들한테 공간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또 저는 맞습니다. 잠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서대문 주민들이 주로 듣는 방송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네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사실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것은 그 꼭 성소수자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 그룹 여러분들이 사회의 존재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특히나 거리에서 사회와 밖에서 사회와 부딪히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사회에 존재하는 뭐 각종 집회나 농성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의 축제 형식을 차용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들에 대한 시선을 이 사람들이 사회와 어떤 대소통을 하고자 하는가, 어떤 말을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가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배척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나와 다르더라도 좀 존중할 수 있는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올해 역시 뭐 즐거운 행사가 벌어지겠지만요. 네. 그 아마 다양한 형태의 소통의 방식이 아마 올해도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눈살 찌푸리지 말아주시고 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작년에 가장 또 핫한 키워드가 노출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소수자 직장에서의 노출이라는 것은 아마 뺄 수 없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존재를 알리는 것이 되었던 네. 그 어떤 방식의 몸을 노출하는 것이 되었던 결국은 노출의 맥락에서는 네.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좀 신경 써주시고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퀴어 문화축제의 조직위원장님이셨습니다. 성함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예, 저 강명진입니다. 강명진 선생님. 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